기다려왔던 것처럼 내 맘이 일렁였죠. 우연 속에 지금 이곳에 내가 운명처럼 다시 그댈 바라본다. 꿈처럼 피어나 내 안에 그대가 결국 이 시간을 건너 비로소 마땅한 그대. 꿈처럼 언제나 지금처럼 그댈 지켜줄게요. 그러고 있지 말고 일단 여기로 와서 좀 앉아.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그 그냥 서 있는 것도 좀 이상하고. 알아요. 누가 뭐래요. 근데 그 볼에 그건 뭡니까? 나중에 뭐 아껴 먹으려고요? 개 귀 비루나 털어먹을 양반 아니랄까 봐 또 시비네. 근데 그게 뭡니까? 그 개 귀 비루요. 자주 쓰는 것 같던데. 그것도 몰라요? 개 귀에서 빠진 털이나 털어먹을 치사한 놈 그거요. 치사한 놈? 네. 내가요? 그래요. 아니 왜? 이거 봐. 또 치사하게 화내려고 그러고. 내가 언제 화를 냈다. 산의 게시판도 문제지만 이미 연우님 디자인과 똑같이 옷을 만든 업체까지 나타났습니다. 작정하고 한 거네요. 이번에도 민 대표님 쪽이겠죠? IP 추적하고 이 쇼핑몰 접촉해봐요. 뭔가 나오겠죠. 예. 근데 연우님 어쩌죠? 이거 다시 해야 될 텐데.